뉴욕 증시가 지금 미 독립기념일 휴장을 앞두고 오후 1시에 조기 마감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도 움직인 종목들 저희가 잘 체크해봐야 또 잠잠한 거래량 속에서도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오늘 알아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지표들도 발표가 된 만큼 꼼꼼한 체크 필요해 보입니다. 여러 가지 시그널들 조기 폐장한 가운데도 보내왔는데요. 간밤 미증시 상황 먼저 확인을 해보시죠. 분위기 어땠을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나스닥과 S&P 500 지수 같은 경우 계속해서 오름세를 유지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 18,100선까지 올라왔고요. S&P 500 지수 계속해서 5,500포인트 웃도는 모습들 나타내고 있죠. 반면에 다우존스 지수는 소폭 약세였습니다. 0.06%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이날은 휴장을 앞두고 있었던 만큼 거래량이 많지 않았습니다. 다소 잠잠했던 시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종목으로 두각을 나타낸 종목들도 있고요. 그리고 지표 발표가 정말 많은 날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지금은 고용지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고용지표에 집중해야 되는 한 주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ADP 고용보고서가 공개가 됐는데 일자리 수가 예상보다 적었음을 나타냈고요. 졸트 보고서에 이어서 고용시장이 서서히 식고 있다는 시그널을 줬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사인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일장 전체적으로 어땠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히트맵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소폭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0.32%, 0.58% 강세를 보였고요. 장중에 모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최근에 약세 흐름을 보여왔었는데 이날은 강하게 올라줬습니다. 4.57% 강세를 보이는 모습들이었고요. 브로드컴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각각 4.3%, 2.9%, 3% 가까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일라이 릴리 지금 도나네밥이 미식품의약국의 승인을 받았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도 그렇게 상승 분위기는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사실 자문위가 이미 승인 권고를 한 과정에서 이 승인에 대한 기대감이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약값에 대한 지금 메디케어 관련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날은 장중에는 52주 신고가 기록했다가 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마존 1.2% 하락을 했고요. 지금 엔비디아와 함께 이날 주목해야 하는 종목으로 다시금 테슬라가 떠올랐습니다. 연이틀 굉장히 강한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밤 사이에 또 6.5%가량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이날 달리면서 주가 $246대로 뛰어 올랐고요. 시가총액 10위권에 잘 안착해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이번 주에만 24%가량 상승을 하고 있는데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애널리스트는 목표 주가를 $275에서 $300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죠. 사실 3개월 전까지만 해도 이 테슬라는 미운 오리 새끼였습니다. 거들떠도 안 보는 왜 이렇게 안 가지 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 연이틀 잘 나가는 모습에 테슬라 더 갈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테슬라에 대한 월가 의견 준비를 해봤습니다. 함께 살펴보시죠. 일단 웨드부시 애널리스트 목표 주가 $300로 제시했고요. 강세 흐름이 계속될 경우에는 내년에 목표 주가 $400도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 연간 200만 대 목표 달성을 이제 몇 분기 안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한 건데요. 좀 반대되는 의견도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웰스팍하고 최근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올해 155만 대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컨센서스보다도 낮은 판매 대수 인도량이 되겠고요. 왜냐, 가격 인하로 인한 판매 증가세가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3분기에 테슬라의 주가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렇게 얼마나 판매량이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나뉘고 있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투자 의견도 전반적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월가의 전반적인 투자 의견까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팁 랭스에서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34명의 애널리스트가 테슬라에 대한 투자 의견을 제시했는데요. 12명이 매수, 14명이 홀드 유지, 보유, 그리고 8명은 셀, 매도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전반적인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보유, 그러니까 신규 진입 같은 경우에는 좀 자제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평균 목표 주가는 182달러 82센트로 책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의 가격보다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테슬라에 대한 의견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수요일장에서의 특징주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 전에도 살펴봤었죠. 파라마운트 글로벌 클래스 B 주식이 되겠습니다. 밤 사이에 7% 가까이 올랐는데요. 스카이댄스, 미 할리우드 제작사죠. 스카이댄스가 파라마운트 인수 불씨를 되살렸다라는 보도에 주가 계속해서 상승 압력 받고 있습니다. 파라마운트 지배주주인 내셔널 어뮤즈먼트와 합병 위한 예비 합의에 도달했다라고 하는데요.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었던 인수 그런 논의가 다시 불씨가 살아나자 주가 상승 압력 받고 있는 모습들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컨스텔레이션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3.31% 하락세로 거래를 마쳤죠. 보시면 딱 아시겠죠? 코로나 맥주를 판매하는 회사고요. 맥주 외에도 와인과 증류주도 함께 판매하는 주류 제조 판매 업체가 되겠습니다.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주당 순이익은 예상보다 좋게 나왔지만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맥주 부분은 잘 나갔지만 와인과 증류주 부분이 좀 아쉬운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체적인 매출이 예상치를 하회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따라서 와인과 증류주의 경우 올해 가이던스 하향 조정되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맥주 부문이 잘 버티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올해 가이던스는 상향 조정이 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일단 3.31%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 다른 특징주, 특징 ETF라고 할 수 있겠네요. 지금 원자재 관련 ETF들 종류별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은, 금, 그리고 구리가 되겠는데요. 각 원자재별로 가장 큰 운용 규모를 자랑하고 있는 ETF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통 이런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달러로 거래가 되기 때문에 강달러일 때는 수요가 줄어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최근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을 하면서 약달러에 대한 움직임이 꿈틀꿈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관련돼서 원자재 ETF들 다 같이 뛰는 모습들 나타났습니다. 각각 4%대, 3%대 상승률을 기록하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어서 국채금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채금리가 하락할 때면 시장에는 좀 호재로 작용한다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요. 2년물 국채금리도 4.7% 초반대까지 내려오는 모습들이었고요. 10년물 국채금리 4.4%에서 이제는 4.3%까지 다시금 내려오는 모습들 확인되고 있습니다. 지금 고용시장이 냉각되고 있다. 그리고 뭐 다른 지표들도 경기 냉각 신호를 가리킨다라는 그런 신호 들이 나오자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을 다시금 키우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국채 금리도 함께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면서 위험자산 선호 현상을 강화시켜줄지 함께 지켜보시죠. 이어서 국제 유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허리케인 베릴에 대한 우려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미국에서는 휴일을 앞두고 있어서인지 원유 수요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유 재고가 깜짝 감소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WTI 계속해서 강세 흐름 이어갑니다. 이날도 1.22% 오르면서 배럴당 83달러 선 유지했는데요. 허리케인 베릴 같은 경우 이번 주 일요일 정도면 이제 미국 상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 시점쯤이면 그 강도가 약해질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약해진 강도로 돌아온다면 상승 압력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런 초강력 허리케인으로 미국에 도달하게 된다면 유가 상승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금값도 1.7% 강세를 보였는데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고 약달러 현상이 강화되면 금의 매력도는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수요일장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월가의 전략가를 만날 시간이 되겠는데요. 연착륙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어떤 말인지 함께 들어보시죠.
It's really painting a picture for a soft landing. I hate to put those words together because they can come back to bite you. But the slowing that we've seen in the labor market coming off of the boil, the slowing growth, it should start to bleed into unemployment in either this month or the next 2 months. That leads us into September, where the market is pricing in the likelihood of a cut. Whether it comes off fast enough to really set the stage for a cut is still yet to be determined. But this is exactly how the market, the jobs market, should be reacting to this incredibly tight monetary policy over the past 2 years. We've kind of been waiting on this moment for jobs openings to slow down and start bleeding to unemployment and have a little bit of a normalization in the labor market, which could lead the Federal Reserve and other central bankers around the world to anticipate a little slowing and a little softness that could keep the wet blanket on inflation. Still, again, you have to be determined, but this is what soft landing advocates would like to see, is a continued kind of softening of the labor market, but not in a disruptive way that launches our economy into a recession. So this is by playbook, still yet to be seen whether that landing continues to be soft or if there's a little more turbulence on the way in.